안녕하세요. 메타코드에서 채용 공고를 읽어드린 남자 다니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데이터 분석가로서 커리어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를 인턴으로서 시작할 수 있는 것과 3년 차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토스에 내가 1년에서 3년 차인데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캐시워크에서 있는 데이터 분석 담당 채용 전환형 인턴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시작일은 11월 7일, 마감일은 11월 25일, 아주 따끈따끈하게 나와 있죠. 캐시워크는 제가 다른 채용 공고에서도 다뤘지만요, 현재 국민의 3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캐시워크라고 되어 있고요. 전 세계 2천만 다운로드, 연매출 800억과 100억의 영업이익 등 재무적으로도 튼튼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기업에서도 보시면요, 채용 전환형 데이터 분석가를 보면요, 담당 업무를 한번 살펴볼게요. SQL을 사용한 데이터 추출, 그리고 전처리를 통한 지표 관리가 있고요. 데이터 시각화 및 대시보드, 여긴 태블로라고 나와 있죠. 그거를 활용한 제작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분석 요건 및 기획,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관리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가설, 그리고 각종 지표에 대한 트래킹 자동화까지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시면요, 데이터 분석 추출을 위한 언어, SQL과 파이썬을 능숙하게 다루시는 분으로 있고요. 데이터 시각화 툴 태블로를 다루시면서 다양한 이런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을 요구하고 있죠. 우대사항으로는 보면요, AWS, GCP, 구글 애널리티스에 대해서 사용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형 절차를 같이 살펴보면요, 서류 전형, 그리고 코딩 테스트,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 처우 협의 및 최종 합격으로 나와 있고요. 이러한 앞에 SQL과 파이썬에 대한 코딩 테스트를 같이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요, 토스에 대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토스가 이번에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되게 집중 채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총 토스, 뭐 토스 플레이스먼트, 증권 다 있지만요, 먼저 토스부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집중 채용이라고 아예 사이트에 나와 있고요. 바로 지원하기 어렵다면 이런 커피 챗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 챗터는요, 1년에서 12년 경력의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금융권, IT 회사, 게임사, 이커머스 등 다양한 백그라운드로 나와 있죠. 토스가 아무래도 뭐 금융권만 경험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양한 경험, 그리고 1년에서 12년 경력도 있다, 꼭 3년 차 이상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께하게 될 업무들도 보시면요, 이런 비즈니스, 마케팅, 비용, 매출 등 전반적인 거에 대한 분석과 인사이트를 제안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AB 테스트를 설계하며 결과를 분석하고 액션 아이템을 제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하고 싶은지 좀 볼게요. SQL을 활용해 자유롭게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로 나와 있죠. 특히 이런 코어트 분석에 대해서는 계속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마케팅, 비용, 매출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으신 분이면 좋아요예요. 뭐 이게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 좋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친절하게도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해오신 업무에 대해서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었던 거를,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진행하셨던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실험 설계 및 검증, 결과, 이 과정이 이력서 안에 나와 있으면 좋다라고 나와 있고요. 특히 모바일 서비스 데이터 분석 방법 계속 나오죠. 이런 분석 방법들을 활용을 해봐서 분석을 해봤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목표를 달성을 했다면 이탈률, 전환율, 매출액 등 지표 개선을 수치적으로 나와 있을 수 있는 분. 물론 이거는 이전 기업에서 기밀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당 부분은 제외하지만요, 내가 숫자적으로 이런 거는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고요. 서류 접수 이후에 사전과제, 쿼리 테스트가 있고요. 직무 인터뷰 등 다양하게 레퍼런스 체크도 있네요. 이런 부분들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스 안에서도 토스 플레이스 소속으로 초기 멤버라고 나와 있습니다. 채용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혹은 지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토스 플레이스는 토스에서 새롭게 진출하는 오프라인 결제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나와 있죠. 특히 데이터팀은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엔지니어, 그 다음에 데이터 옵스, 엔지니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함께 하시게 되면은 토스 플레이스에 있는 서비스, 그리고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행태, 데이터를 정제하고 강화하고 분석하고 태블로 등을 활용해서 시각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분과 함께 하고 싶냐고 나와 있냐면요, SQL을 사용해 직접 데이터를 추출하고 정제해 보신 분이 좀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모바일 서비스 데이터 분석 방법은 계속 토스
서비스에서는 이 분석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데이터 분석가로서 시작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내가 내 일에서는 서비스 기획 혹은 사업 개발, 사업 기획, 마케팅에서 나도 이런 데이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데이터 분석가로 향후 이직하고 싶은데 라는 분들은요, 직장인을 위한 데이터 분석 부트캠프 메타코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요, 아예 내가 데이터 분석가로서 3년은 아닌데 내 업에서 해왔던 3년, 4년의 경험 중에 데이터 분석을 같이 경험하는 그런 느낌들도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 분석 부트캠프라는 조금 더 심화된 심층 코스를 통해서 충분히 이직을 지원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도 있으니까요,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스마일 게이트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에서 데이터 분석 담당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3년 이상의 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으신 분, 이렇게 토스 같은 경우에도 3년 이상을 내건 곳은 일단 한 곳으로 보였고요. 이 이후부터는 대부분 3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파이썬 등에 대한 데이터를 강화한 경험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 희망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우한 형제들에서 라이더 정책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가, 여기도 3년 이상으로 나와 있고요. 퀵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우한 형제들에서 특히 주요 업무를 보시면 라이더 정책 수립, 관리, 개선, 데이터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라이더 정책 및 고도화 등이라고 나와 있고요. 3년 이상 SQL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 엑셀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같이 해보신 분들을 원하고 있으며 데이터 시각화 툴 태블로 등에 대한 경험들도 있는 분들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쿠팡 풀필먼트의 데이터 분석가 채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는 3년 이상이 많았고요. 여기는 5년 이상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 이상의 경험들, 특히 SQL과 연결된 엑셀, 그리고 다양한 그런 데이터에 대한 툴들을 하고 있는 거는 또 동일하다고 보이고요. 우대사항으로는 데이터 분석 툴에서 파이썬,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스파크, R 등도 마찬가지로 사용해 보신 분들, 그리고 에어플로우도 나와 있죠. 이러한 경험들, 아무래도 5년이다 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관련된 경험들도 있으신 분들로 희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인턴부터, 그리고 명령에 남아있진 않지만 신입도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1년차 인턴만 하고 지원해볼 수 있는 또 토스, 이후에 3년차만 지원할 수 있는 또 스마일게이트나 우한 청년들, 이후에 5년차 이상 지원하는 또 쿠팡 풀필먼트 등 다양한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간의 커리어를 내가 어떻게 쌓아갈지를 채용 공고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